일론 머스크가 한반도 스타링크 프로젝트에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창업자이자 세계 제1위의 부호 일론 머스크가 SpaceX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을 위한 정부 최고위 관계자를 접촉했다는 소식이 국내 언론사들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불모지인 북한에 세계와 연결되는 와이파이 통신망이 구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국토전략TV 영상을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또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 큰 행복이 있을 겁니다. 지난 6월 누리호가 성공 발사한 이후로 성공적인 궤도 안착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은 세계 7번째 고중량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는 북한보다 뛰어난 기술 성과로서 북한은 중량이 낮을 뿐 아니라 성공적인 궤도 안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국의 우주기술이 점점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우주기술 성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세계 제1위의 부호 일론 머스크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이자 세계적인 인플루언서인 메이 머스크까지 최근 한국에 방한을 하면서 세계 여론이 한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사들 사이에서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인공위성 인터넷 통신망 공급회사인 스타링크 최고위 관계자의 방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2G, 3G, 4G, 이제는 5G 시대로 접어드는 상황이지만 6G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바로 인공위성을 통해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으로 지상에는 더 이상 지저분한 와이파이 중계장치나 지저분한 전선들이 필요 없어질 뿐 아니라 산간호지, 심지어 망망대해에서도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 시대가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인류 문명의 최대 혜택 중 하나인 인터넷 통신망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시대는 점점 사라져갑니다. 이러한 인류 문명 최고의 기술 중 하나인 인터넷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6G 시대가 도래하는 만큼 세계 최고의 통신망을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6G 통신망 선도업체들의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 프로젝트의 최대 장점은 자연재해 혹은 분쟁지역으로 통신망이 파괴된 지역까지 인공위성을 통해 통신망을 공급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빗물을 받아먹는 것 같이 와이파이가 지구의 공공재처럼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기술은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인터넷이 끊겨버린 우크라이나에서 큰 도움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일이 있을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북한 전역의 인터넷 공급. 놀라운 점은 이 프로젝트가 북한의 개혁 개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현재 인터넷이 완전 차단된 상황입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은 현재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중국산 스마트폰이 북한 사회에 빠르게 보급된 상황이지만 인터넷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와이파이를 연결할 수 없고 특히 유튜브나 구글 같은 세계 인터넷 서비스에 접촉한다는 것은 더더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북한 주민들은 인터넷이 가능한 북한 중국 접경 지역에서 통신망을 잡아 세계의 소식을 접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북한에 도입된다면 상황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많은 북한 주민들은 중국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와이파이가 잡히게 되면 세계 인터넷망에 접속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미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해외의 미디어 콘텐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집안 안방에서 USB CDR 등을 통해서 내리접재, 즉 다운로드를 하여 북한 주민 90% 이상이 현재 한국의 미디어 콘텐츠를 출시와 즉시 일주일 이내에 보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위성을 통해 인터넷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북한 주민들은 실시간 라이브, 유튜브, 뉴스 등을 여과 없이 시청이 가능해지게 되어 북한 사회의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두 번째, 북한 내 사조직 발생. 북한에서는 비밀리에 사조직을 만들다가 적발되면 가장 심한 처벌을 받습니다. 국가체제 전복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분류돼 입에 담기 어려운 끔찍한 처벌을 받는데요. 그런데 와이파이가 스타링크 등 인공위성을 통해 서비스가 개시된다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북한 정부 당국의 감시가 먹히지 않는 텔레그램, 카카오톡방을 만들 수 있어 각종 사조직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스타링크가 북한에 가동된다면 북한 내의 정보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 내에서는 가족 간 통신, 남한이나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주민들의 가족들 간 정보 교류가 북중 접경 지역의 브로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비용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남한에서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을 하게 될 경우 100만 원을 보내면 겨우 40만 원 정도만 도착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스타링크가 가동되면 국경의 장벽 없이 손쉽게 북한 내의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각종 정보의 교류가 자유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북한 내 인권 개선.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가동된다면 동영상과 사진 촬영 장비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을 촬영하여 해외에 올리기가 용이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북한 내 인권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함부로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만행을 자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지 북한 주민들은 인권이라는 것을 아예 알지 못합니다. 나에게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를 못하는데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통한 해외 문화 접촉이 활발해지게 될 경우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지식 수준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번째, 북한 주민들의 한국화. 과거 동독이 붕괴됐을 당시 서독에서 동독으로 유입되던 라디오 방송과 책, 더 동독에서 서방이 TV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볼 수 있기 시작하면서 서독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깨어나고 결과적으로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데 큰 기여를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북한의 한반도판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동안 사회학자들은 남북한이 급속히 통일될 경우 남북한 주민들의 문화 차이 때문에 사회 통합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북한 지역 내에서 한국산 미디어 콘텐츠, 심지어는 유튜브 영상까지 다운로드받아 CDR, USB 등을 통해 일주일 안에 실시간으로 시청을 하는 추세로 바뀌면서 남한의 말투를 하지 않으면 소위 왕따를 당하는 상황이 온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 탈북한 젊은층들은 남한의 청년들과 말투나 억양이 크게 다름이 없는 수준이고 미디어 콘텐츠 시청을 쉽게 해서 남한의 자본주의 문화, 민주주의 문화에 매우 익숙해 탈북자인지 전혀 모르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북한 지역에 가동된다면 북한 주민들이 향후 남한에 쉽게 동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섯 번째, 가상화폐 시장의 도입.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주로 통화에 대한 신뢰가 없는 후진국에서 메이저한 화폐로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 지역 내 인터넷이 도입된다면 북한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북한 내 화폐 수단 대신 가상화폐가 북한에서 손쉽게 통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에서는 열심히 노동을 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평생이란 돈을 말을 한번 잘못했다가 송두리째 북한 당국에 빼앗기는 상황이 왕왕 빚어지곤 합니다. 이 때문에 북한 내 인터넷 서비스가 도입되기 시작한다면 다양한 가상화폐 시장이 열리게 될 가능성이 있고 장마당에서 가상화폐를 통해 거래하는 빈도수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향후 통일 이후 북한 경제의 흡수를 위해서 한국 화폐와 연동되는 가상화폐 시스템을 만들어 북한 주민들이 사용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향후 한국 원화의 세계화, 한국 원화의 세계 사용 인구 증가를 통해 세계 준 기축화폐의 지위를 노려볼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상화폐는 통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보수적인 시각이 더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스타링크와 같은 북한 당국의 통제를 피할 수 있는 인터넷 인프라 도입 이후 북한 지역 내 통용될 수 있는 화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 하루속히 북한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인터넷으로 게임을 즐기는 날이 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더 재미있을 텐데. 유익하게 보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